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유은입니다. 오늘도 셀럽들의 말말말 세 가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셀럽의 말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셀럽의 말입니다. 포크뱅 트레이딩의 CIO인 제프 앤더슨이 현지 시간 4월 18일 텔레그램 채팅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Tax Related Selling, 세금 납부를 위한 암호화폐 매도가 최근 몇 주간 하락의 주 원인입니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최근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이 4만 달러 선 아래까지 붕괴가 되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4만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금 납부일로 인한 매도량이 얼만큼 쏟아졌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힘듭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암호화폐가 최근 들어서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왜 자꾸 떨어지는 것일까요? 스튜디오 연결해서 김성규 소장님께 이유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비트코인 이야기입니다. 한때도 비트코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4만 달러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좀 다시 코인 시장이 좀 살아나는 건가라는 생각이었는데 다시 또 눌러앉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뭘까요? 우선은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폐들의 특징이 뭐냐면 담보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일부 그 담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화폐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전체적으로 결국은 사람들의 수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지금 물론 이제 4월이 돼가지고 텍 시즌이 왔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있는 가운데 뭐 주식과 과연 어느 정도 이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느냐, 즉 증시하고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으로 가지 않냐고 예측하시는 네네.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디지털 화폐들이 이제 중앙은행들이 앞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그 정책들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당분간 그 지지부진하다가 만약 이것이 나왔을 경우에 오히려 더 급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암호화폐가 당장은 이제는 더 올라가기는 힘든 상황에 왔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일단은 다시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는데 뭔가 특별한 트리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다시 반등세가 나오기는 당분간은 좀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알려주셨고요. 자, 첫 번째 이슈 확인해봤고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최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배터리 부족과 관련된 리비안의 CEO의 발언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RJ 스카린지가 현지 시간 4월 17일 미디어 투어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전 세계 배터리 생산은 우리가 10년 동안 필요한 10% 정도, what we'll need in 10 years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배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0%에서 95%의 공급망은 현재 doesn't exist,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라는 발언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일단 배터리 부족에 대해서 이렇게 CEO가 직접 나와서 밝혔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삼성 SDI는 리비안에 배터리를 납품을 하고 있기도 하죠. 생산량 증가의 힌트로 봐도 될까요? 스튜디오 연결해서 김성규 소장님의 의견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비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리비안의 주가는 일단 뭐 작년에 상장하고 나서 형편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배터리도 부족하다. 생산 라인을 뭔가 확충이 되고 뭔가 생산 라인이 확보됐다라는 걸 보여줘야 리비안의 주가도 올라갈 텐데 아직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으면 CEO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리비안은 공장을 지금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있다는 거죠. 네. 일단은 테슬라도 그렇고 루시드 그룹 같은 경우도 작년에 11월에 이제 자체적으로 공장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쵸. 즉 그랬기 때문에 그 비싼 돈을 내고도 거의 한 1억 2억 타는 그 돈을 네. 내고도 리비안에다가 덜컥덜컥 이제 예약을 맡기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공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데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리비안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아마존에서 이제 그 전기 트럭을 전기 트럭하고 버스죠. 밴을 이제 그 주문을 받았는데 이게 아마존한테서 상당히 그 혹평을 받았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다음에 이 배터리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잠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볼까요? 여기 관련돼서 ETF가 두 가지가 있는데 LIT하고 네. BATT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LIT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배터리 관련 ETF인 거죠? 네, 요거는 이제 리튬 관련된 ETF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그 12월 작년 12월에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네. 이렇게 해서
이 하락하는 이런 추세, 하락 추세가 여기까지 왔었죠. 그렇네요. 이제 다시금 올라왔다가 지금 여기 다시 더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 있고 BATT도 역시 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비슷한 패턴이네요. 네,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제 대표적으로 그 보는 중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그 배터리 공급에 대해 가지고서 상당히 지금 좀 불안한 요소. 즉 가격, 리튬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간 데 비해서 그 다른 뭐 니켈이라든가 망간 가격도 같이 올라갔고 거기에 비해서 공급이 그만큼 달라가주지 않으니까 이 전체적인 시장 자체 제가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 ETF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들의 영향은 어떨지 일단은 뭐 아까 최영 캐스터가 언급했지만 삼성 SDI가 리비안과 어쨌든 엮여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나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가 좀 뭐 이번 주에는 아직 소강 상태인 상황인데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주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은 좀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네. 보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과연 어떤 모멘텀이 나오려 그러면은 포스코라든가 아니면 포스코 케미칼에서 리튬을 과연 이제 얼마나 저 제대로 그 대용량으로 상용할 수 있는지 즉 그동안 했던 그동안에 그 리튬 염호 개발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돼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대용량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핵심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 난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그 이 니켈이 앞으로 어떻게 공급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배터리 업체나 배터리 시장에서도 이렇게 공급망과 관련된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좀 불거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발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셀럽 이야기 전해주세요. 최영 캐스터. 네, 간밤에 옥수수 선물 가격이 9년 만에 8달러 선을 넘겼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분석가인 잭 스코빌레가 투자 리포트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농가 재배 감소로 시장이 옥수수의 공급난을 겪고 있다. Diminished supplies를 겪고 있습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수출 감소 가능성으로 당분간 옥수수 가격은 trending higher for now, 더 높은 추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어제 밀 가격과 옥수수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사료주들이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옥수수 선물 가격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지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사료주들의 흐름은 앞으로 어떨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뭐 아까 소장님께서 천연가스 얘기해 주셨지만 식량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옥수수와 관련된 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일단 옥수수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럴까요? 지금 현재 5년물 옥수수인데 이거가 이제 지금까지가 여기서 쭉 이렇게 어느 정도 횡보하고 있다가 지금 올라갔거든요. 네. 이거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에탄올을 섞은 휘발유를 이제 넣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된 거죠. 에탄올이 섞였을 이 고 에탄올 아니면 이런 바이오디젤을 가지고서는 가겠다는 발언이 나오고 나면은 한번 그 이렇게 옥수수가 파동을 겪었던 게 이전에 브라질에서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지금 이번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옥수수 가격은 당분간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서 4위의 옥수수 수출국이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은 더 좀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사료주도 역시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이 옥수수가 특히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크고 그다음에 이 상황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되면은 거의 한 연말 근처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에 세력들도 물론 개입을 합니다. 이 원래 옥수수라든가 이런 농산물 선물에는 해외에 있는 엄청나게 큰 헤지펀드들이 개입을 하게 돼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실제 그 수급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단순하게 끝날 그런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마지막에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식량 사료 관련 종목들도 계속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은 지금부터는 서서히 좀 확실하게 일단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재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러면 원가 상승이 되니 결국에 맞춰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잠시 이제 그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량 또 사료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말했지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